스카이 스털리밋?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스카이 스털리밋? 스카이 우피터 리밋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우드비로 얘기하기도 하고, 스카이 스털리밋? 스카이 우피터 리밋? 스카이 우피터 리밋? 스카이 스털리밋? 이런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도 아마 나와. 뭐 하늘은 한 개가 있다. 스카이스터 리밋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 이런 거 이제 술 어느 정도 마시세요? 아, 그러면 예. 많이 마시는데 이거를 과장을 해가지고 스카이스터 리밋. 그럼 언리미티드 무제한으로 마신다는 거예요. 담배 몇 갑이나 태우세요? 담배 어느 정도 피우세요? 스카이스터 리밋. 줄담배 정신없이 피울 거예요. 그런 좀 과장법이 내포가 되어 있죠. 자, 그 밑에 보면 위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 스카이 위리라는 게 있는데, 인법 문제에서는 이게 오답이란 말이죠. 왜냐면은 인포라는 거는 상당히 제한적인 게 정답이에요. 네. 위를 하면은 미래에 나타나는 뭐야, 개런티를 못하는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이게 인포에서는 오답인데, 어썸션 문제 타입에서는 위리 또 정답이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 타입에 따라서 이게 네. 정답이 되고 오답도 하기도 하는데, 왜또 어썸션 타입에서는 이게 정답이냐면, 과거의 그 트렌드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계속 지속된다. 어렸을 때 성실한 사람은 계속 성실하다. 이런 측면에서는 또 정답이 돼요. 네. 문제 타입에 따라서 이게 공용이 돼가지고, 자, 이거 오버랩 기능이 있어요.